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아내가 곁에 있음에도 예쁘고 날씬한 여자를 발견하게 되면 남편의 눈은 바빠집니다. 시선은 그녀에 꽂히고 그녀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함께 움직이죠. 뭐 눈만 돌아가면 괜찮겠지만 목이 꺾일 정도로 고개도 돌아갑니다. 아내가 옆에 있을 때도 이 정도니 없었다면 그녀를 따라가기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남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느슨해질 대로 느슨해진 남편의 관심을 어떻게 다시 팽팽하게 당겨놓을지 전략을 짜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작전만 성공하면 남편의 외도 걱정은 말끔히 사라지고 살가운 결혼 생활을 쭉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주 비책이라 할 수 있죠. 근데 뭐 비책이라지만 아주 쉬운 남편의 아주 단순한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라 아주 거저먹힙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위한 힘의 원천입니다.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남자의 멍청한 심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커플이 결혼 기념사진을 찍기 위한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스냅사진 한 장에 예비 신랑의 평생 욕먹을 한심한 모습이 찍혔습니다. 내일 모레면 한 여자를 신부로 맞이해서 결혼할 놈이 지나가는 여자의 시선을 꽂고 뒤태를 감상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이 멍청한 사진. 이 웨딩 스냅사진이 저 친구의 영정사진이 되고 말았다는 슬픈 이야기도 전해집니다만 정말이지 남자의 심리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진이란 생각입니다. 장소와 상황은 다르겠지만 아내분들에게는 많이 익숙한 광경일 겁니다. 예쁜 여자를 보면 어쩔 줄 모르는 볼썽스러운 모습은 여러분의 남편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니까 뭐 불행 중 다행인 거죠. 그래도 내 남편이 비정상은 아니니까 다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학식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여자 밝히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설사 발기부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일단 예쁜 여자를 밝히는 일에 빠질 일이 아닌 겁니다. 그게 다 수컷인 거거든요.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 온 남성들에게 어떤 여자를 만나고 싶냐는 질문을 하게 되면 초혼, 재혼 가릴 것 없이 모든 남자들이 일관되게 예쁘고 날씬한 여자를 첫 번째 조건으로 써낸다고 합니다. 이런 남자들의 행태나 속성에 대해 속물적이라거나 저질이라거나 주제를 모른다는 식으로 질책만 하게 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동물적 본능은 질책과 멸시로 절대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현명하게 해결책을 찾는 방법은 이런 남자들의 속성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는 전략을 펼치면 남편의 시선과 관심을 아내에게 꽉 묶어둘 수 있는 겁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시청자분들은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자면 남자들의 심리에 한 발 더 깊게 들어가 봐야 합니다.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밝히는 이유, 첫 번째, 남자들은 시각적으로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쁜 여자를 봤을 때 남자의 뇌가 어떤 경로로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되는지 아시고 싶은 신부는 뭐 과학저널 같은 거 찾아보시고요. 여기서 우리들은 이것만 이해하면 충분하죠. 남자들은 시각적으로 자극을 받는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 맞춤법이라고는 하나도 맞지도 않는 빨간 책을 보며 흥분을 했었고 시원시원 사진으로 가득 찬 플레이보이 잡지를 보며 열광했던 겁니다. 왜 그것들을 통해 시각자극을 졸라 받을 수 있으니까 아주 기쁘니까. 지금도 여러분 남편이 야동에 빠져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남편은 언제나 자극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일단은 시각적인 거고요. 자,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밝히는 또 다른 이유는 남자는 자아 개념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즉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남자인지 또는 남편인지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없으면, 뭐 드러나는 게 없으면 그것을 알아내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죠. 봐보라는 겁니다. 뭘 봐야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그래서 예쁜 여자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보면 왠지 그 사람이 자기보다 난놈 같아 보이는 거고, 자기가 예쁜 여자와 함께 서 있으면 자신을 귀한 존재로 착각하게 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쫌생이 남편조차도 룸사롱에 가게 되면 예쁜 호스티스에게 덥석덥석 큰 돈을 쓰는 것은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자신을 위해 정성 들여 차려입은 예쁜 여자에게 이 정도는 내가 줄 수 있는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게 되어서 이런 짓을 벌인다는 거죠. 뭐 물론 다음날 깨어나서 머리채를 잡아 뜯으며 후회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술과 시각 효과에 취해버린 나머지 그런 간땡이 부은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1차적이고 단순한 속성을 지닌 남편이 귀가하게 되면 분위기는 급반전하죠. 바다 일어나 눌린 사자머리에 무릎 툭 튀어놓은 몸빼바지 입고 아내가 맞이합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죠. 아내의 이런 비주얼은 남편에게 자신이 아내로부터 무시당하거나 하찮은 존재로 취급당하고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예쁘게 화장하지도 않고 성의있게 차려입지도 않은 아내, 설상가상 뚱뚱하게 살쪄버린 아내에게 남편은 더 이상 어떠한 자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봐도 시큰둥한 것이고 더 나아가 짜증스럽기조차 한 겁니다. 그런 남편에게 아내가 반갑다고 이것저것 말을 걸면 부드러운 말이 나가기란 성직자가 아니라면 쉽지 않습니다. 뭐 성직자 정도 되는 내공이 있어야 쉽게 부드럽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남편들은 그런 말 못합니다. 자, 아셨습니까? 왜 예쁜 여자를 보면 남편들이 목이 돌아가는지, 왜 TV 광고에는 제품의 특성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예쁘고 잘 다듬어진 여자들이 나오는지 이해하셨어요? 이런 남자들의 아주 단순한 심리를 이용해서 남편의 시선을 잡아두기 위해 아내분들은 바쁜 시간 쪼개서라도 몸매 가꾸고 예쁘게 하고 있으면서 남편을 자극해야 하는 겁니다. 침실에서도 야시시한 란제리를 입고 누즈도 바르고 섹시함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명빨도 좀 적절히 활용해서 그 단순하고 저질스럽고 속물적인 남편에게 자극을 줘야 됩니다. 찌릿찌릿? 이 정도면 되냐 이 새끼야? 받아라 받아라, 뭐 이런 식이죠. 참, 향수도 뿌리고 그러세요. 연애 시절 남편을 홀렸던 그 향수를 뿌리면 더 좋습니다. 남편은 뻥가지. 그 냄새만 맡으면 연애 시절을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되면서 흥분 모드로 진입하게 되거든요. 아우,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시각효과를 잡으려면 4D, 4D를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냄새까지. 예? 극장처럼. 그래서 4D 극장이죠. 움직이고 뭐 냄새도 나오고 물도 뿌리는 뭐 그런 효과를 주는 극장이 있다면서요. 그런 효과를 다 줘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결혼 후에 많이 변했다고 아내분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하지만 남자의 속성, 본능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는 전략을 편다면 이 단순한 심리구조의 수컷을 아내분들의 손바닥 안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놀아봐야 아내분들의 손바닥인 거죠. 오늘부터라도 당장 남편이 퇴근할 때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쁜 거로 바꿔 입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남편들은 자극을 원하고 있고 그 자극의 시작은 시각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말이죠. 야, 오늘 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가정에서 사랑의 곡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